축하드립니다. 대상을 누구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는 한미 동부노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산하교회인 세빛교회에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김규현 목사님에게는 합당한 목장을 위임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우리 세빛교회 그리고 김규현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뭘 축하하는가? 만남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만남은 축하받을 만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비방받을 만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세빛교회나 김규현 목사님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축하받을 만한 만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빛교회는 김규현 목사님을 모셨어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우리 김 목사님 부친께서 김 목사님 났을 때에 이름을 김규현으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로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교만해질까 우염해서 티웃을 빼고 그냥 김규현 목사로 하신 것 같다. 어쨌든 귀한 목사님 만나서 세빛교회 축하드리고 좋은 목장 세빛 온 세상에 온누리의 세빛을 밝힐 우리 세빛교회 목장으로 맡게 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만남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분별력. 양자간에 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양자간에 똑같이 시험 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1971년부터 물밑 접촉을 해서 닉슨 때인데 79년도 카터 대통령 때 이제 정식 교류를 했습니다. 물밑 작업할 때 키신저 그때 국가안보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양국 고위층 한 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닉슨 대통령하고 헨리 키신저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 박사 PhD는 오직 키신저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 모인 자리에서 박사님 한번 스피치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얼떨떨한 사람은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얼른 얘기를 스피치를 했을 것이지만 키신저는 이 모택동의 의도를 알아보고 나보다 높은 닉슨이 있는데 나를 시키는 것은 나와 지금 닉슨을 이간하고 충동질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40여 나라를 다녀봤는데 다녀본 중에 제일 가는 정치가요 인물은 조원라이 주울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울레는 2인자예요. 네. 그러니까 보기 좋게 복수를 했어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모택동이 키신저를 생각할 때 만만한 존재로 생각했다가 결단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국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 역사의 레슨이 뭘까요?
공산당하고 사탄은 똑같은 전략입니다. 항상 목사 또는 교인 간에 이간하고 충동지하고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전법이고 공산당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축하받을 만한 롱런하는 이런 만남이 되려고 하면 성도나 목사님이나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나를 위하는 말인가 해야 하는 말인가 분별해야 되고 남들이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하면 분별해야 되고 남의 말을 따라서 하면 얼마 못 가서 만남이 깨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양자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이 들지 않으면 이 만남이 축하받을 만한 오래가는 만남이 될 줄로 믿어서 그렇게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